저희 건이는 오늘 기침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못 갔고 밤새 기침을 해가지고요. 밤이랑 쌍으로. 자, 오늘 뭔가 청소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건이는 막 정리정돈을 한다고 다 헤집고 다니고 있고, 저는 브라이언 청소를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엄두가 안 나는데, 일단은 부엌을 먼저 오늘은 좀 정리정돈을 좀 하고, 하수 요런 데를 막 닦아야 돼요. 좀 더럽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아주 가스레인지가 더럽잖아요. 전자레인지도 완전 더럽고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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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세제, 베이킹소다, 치약을 한번 섞어볼게요. 반죽 물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좀 발라놓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지저분한 상태잖아요. Hello, ma'am. Can we pick this for? Thank you. Have a good one. Yeah. Woo! Funny, I Nintendo Switch. 오늘의 끝판왕이 왔습니다. 유린. 부부. 따주면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왜 샀냐면은 어제 아빠가 FC24, 그러니까는 FIFA 24를 사줬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하려고 이거 한 개를 또 샀죠. 이게 그래도 거기 아마존에서 리뷰가 제일 좋더라고. 오. 완전 클래식한데? 옛날 감성인데? 너무. 그럼 바이바이. 얼마 전에 크리스피 치킨 앤 토마토라는 그 치킨을 정말 맛있게 먹었었는데,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피 치킨 앤 토마토 24피스를 포장을 해서 왔습니다. 순살입니다, 순살. 오, 똑같아, 똑같아. 요런 비주얼. 양념이 조금 덜 묻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게, 양념이 좀 덜 묻어 있네, 뭔가. 못 담아봤어. 똑같아? 확실히 맛은 똑같아. 레고 있거든? 레게로 레고가 우리 도와줘. 아, 레고로 해. 어려운 거 내주세요. 어려운 거예요. 5 더하기 6. 5 더하기 6입니다.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더하기 6. 6은 뭘까요? 자, 다시 세보세요. 나 빠지는 거 같지? 아니, 일단 5 더하기 6 끝내야 돼. 5 더하기 5 더하기 했어. 그거 엄마 가르쳐 줄게. 푼타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진짜 대학생 시절부터 계속 갔던, 여기는 파스유. 파스유는 무조건 미디움으로 해서 먹으면은 주말에 먹기에 좋습니다. 게살볶음밥 요 4개를 주문을 했어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요게 파스유. 게살 프라이드 라이스.
위에 게살, 오, 야무지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요렇게 시키면은 한 50몇 불 정도 나왔었는데 요즘 60, 65불 정도 하네요. 아, 이번에 얘는 그냥 새우살로 할 거거든요. 오, 똠양 맛이니까 입맛이 확 나네요. 갑자기 뭔가 파스유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딱딱해. 맛이 좀 옛날보다 별로지? 다들 후추 맛이 되게 강한 거 같아. 내가 잡아줄까? 오케이. 와, 뚜껑을 그렇지. 좋은 게임이었다. 나를 사랑하자. 방학이거든 니네 알지? 샌디에고에 있을 날이 이제 얼마 없어. 우리가 이사 가잖아. 빨리 하고 싶은 걸 빨리. 그럼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자. 일단 자, 엄마는 석양을 보고 싶어. 샌디에고 석양을. 근데 이건 사실 니네 방학 아니어도 볼 수 있기는 한 건데 그 월, 화, 수에 뭘 많이 해야 돼? 나는 축구 축구야. 이번 볼 거야? 아, 볼 거야. 다른 나라를 어떻게 가? 현실 가능한 거 얘기하기. 삐. 다미는 뭐 하고 싶어? 방학 때? 가족들이랑 잘 놀고 또 산책도 하고 어디 놀러나 가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샌디에고 내에서? 수영장. 아, 수영장. 너무 소박하다. 건이도 수영장 여기 가고 싶어? 수영을 하고 싶어? 응. 그럼 엄마가 그거 버킷리스트로 할게. 집 앞 수영장 가기. 건이 또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진짜 아, 네가 시애틀 갔어? 아, 엄마 우리 샌디에고 있을 때 여기 한번 가볼 걸. 아,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거냐? 그거는 그 조금 이제 좀 상의를 한번 해보자. 아빠랑도 상의를 한번 해봐야 돼. 자, 건이야 일단 아울렛 가서 끝까지 우리가 신발류를 좀 사야 돼. 근데 아울렛 갈 때 꽃 보러 가자. 여기 샌디에고 지금 아~ 그냥 나들이 트레이 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해야 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그거 말고 또 없어? 자, 여러분들
가족 회의를 해야 합니다. 월화수는 우리가 온전하게 시간이 있어. 뭐? 제일 기운이 따뜻해서 수요일 날 자쿠지를 갈 가능성 일단 높고. 그래서 내일은 일단 아빠 생일이고 브리핑을 한번 해봅시다. 하루는 그냥 늘어지게 쉬는 거. 하루 반나절. 나는 빠야 되겠다. 네, 버킷리스트 실천 중이에요. 어떻게 건이 만족합니까? 아빠가 지금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데. 준다. 아니 다미는 일단 타카 마살라? 어. 초선 게임이야? 타카 마살라 아닌 거예요? 아 티카 마살라. 땡. 아. 자 여러분 주말 내내 비가 오다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이 원디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를 픽업 가고 있습니다. 건이 깨워서 같이 나왔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 아빠 케이크를 주셨는데 뭐 마음도 진짜 친절한 것 같아. 자 여러분 오늘은 아빠의 생일날입니다. 원디의 생일인데 건이가 어제 편지를 썼어요. 저 서프라이즈를 아빠 방에다 갖다 놓을 거야? 건이야? 건이가 편지도 쓴 것 같던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그치? 건아, 아빠 찾는 거지? 아빠 찾아? 어, 아빠가 찾아. 여러분들, 제가 끓여놨던 미역국이 있습니다. 미역국. 그 다음에 전. 전 하나. 냉털. 아, 시금치 해야 되겠네. 미나리. 양배추를 쪄야 되겠다. 냉털. 편지를 찾고 있는 원디님. 우선 보물찾기 마냥 편지를 숨겨놨네요. 사랑하는 아빠에게라고 써놨어요. 다미는 저기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미 어린이? 네. 미나리 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미나리, 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얼음물. 얼음물 반죽을 하려고 물을 붓겠습니다. 바로 맛있게 바삭하게 해보겠습니다. 미역국, 그 다음에 고기 있고 전 있고. 거기서 빠져. 자, 왜 노릇노릇하게는 안 되지? 색깔이 뭔가 이상하네. 근데 제가 살짝 맛을 본 결과 아주 바삭바삭하고 잘 됐습니다. 여러분 미역국도 아주 좋고 얘도 그럴싸하죠? 냉털로 차린 원디의 생일상입니다. 많으니까 가운데다 끄줄게. 아빠 나이 많으니까? 담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브로야 브로는 부르라니까. 부르라니까 브로 그러고 있어. 이야. 짜잔. 어 여기 왔네. 진짜 맛있거든. 너무 맛있어? 먹어봐. 이거 소리 진짜 좋아. 맛있다. 레이어 사이사이에 크림이 다 들어갔는데 이거 다... 그거 아니야? 맛있네 이거. 청력 그 빵에 아이스크림 맛. 아니 짱구도 맛있어. 오 멋있는데? 오 멋있어. 요거에 바지는 거리. 그래? 하나 사? 어 담아. 담아 불 들어오는 거. 이거 너 뭐 신지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를 잴 수 있게끔. 어우 건이 오빠 완전히 친절하게 워터프루프다. 그래 그거 사자. 어 아마. 내가 좋은 피켓. 어 건이 완전 신발 편한 것 같아. 스케쳐스의 이재용 신발이라고 하는 워커를 보러 왔어. 너 네 개 더 있어. 이거는 사야 되겠다. 이게 얼마야? 얘였나? 이거? 70불. 잘 갔다 와. 머리 좀 잘해. 우! 가마 가보자 오빠 엄마한테. 앉아야겠다. 너무 힘들다. 다리 너무 아파요. 어 머리 아파.
어때? 역시 엄청 비싸네. 이게 6불 21전이네. 여러분, 저희가 아까 저기 앞에 꽃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 도저히 못 걷겠어요. 너무 힘들어. 또 막 머리가 아프네요. 못 가겠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너네도 힘들지 않니? 자, 여러분들, 저희는 내 신발 워터프루프고 기능성이고, 일단은 스케쳐스여서 발이 편안하잖아요. 일어나서 좀 신고 다녀봐. 편안해? 아미야? 어, 편안해. 얘는 그 해남 꿀고구마라고 마트에서 파는데 별로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먹어요. 갑시다. 자장으로? 네, 갑시다. 어. 내 신발 어때? 신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뻐, 이뻐. 어? 딸기 수영복. 엄마 딸기. 다미는 이런 거 입어야 돼. 이렇게 다 가려지는 거. 엄마 이런 게 좋아. 무조건 편안한 거. 레깅스 종류가 쭉 있는데요, 여러분. 다미는 자, 여러분, 저희는 타겟 갔다가 여기 허비라비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와봤거든요. 홈 데코를 파는 곳인데 귀여운 게 많아. 와플 비겐데 마인크래프트. 오늘 이 지금은 이런 거 못 사, 거니야. 우리 시애틀 가서 사야 돼. 여기에는 케첩, 여기에는 계란말이 해가지고. 신기해. 오, 신기하네. 자꾸 바뀌네. 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이거 마음에 드는데? 마샬 와가지고 다미 수영복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바구니 사러 갑시다. 힘을 내십시오, 임담어린이. 건아, 이거 얼마인지 알아? 좀 큰 걸로 사지? 바구니? 자, 계산하러 갑시다. 건이야, 계산하자. 아이템 사러. 어제도 아이템 먹어. 여기 요거트랜 아이스크림 먹고 가겠습니다. 애들이랑. Your machine need a break. Stop, stop, stop. Oh, so do we put that together? Okay. 맛있어? 엄마, 이거 두고 먹을래? 진짜 다음번엔 다민 토핑도 사줄게. 다민 무슨 토핑 하고 싶었는데? 마시멜로. 오늘은 저희 동네에 그래도 맛집이라고 하는 멕시칸 맛집 브리또 두 개와 그리고 카르나사다 프라이즈를 사왔어요. 이렇게 이제 고기 밑에 프렌치 프라이즈가 있어요.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감자튀김 먹어놔. 일로와. 아보카도에 이렇게 찍어주면은 그럼 이거는 포인트가 고기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애들이 많이 피었대. 그래서 한번 가보자. 오늘 아니면 진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아빠 빼고 그냥 너네들 데리고 오라고 나온 거야.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야? 가봅시다. 저희는 사우스레이크 공원으로 갑니다. 파크 왔기는 왔는데 막 보라색 야생화 때문에 온 거예요, 애들 방학 겸. 근데 지금 차가 장난 아니야. 차가 주차장이 완전히 만차라서 그냥 차 하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자, 드디어 야, 주차 자리도 좋다. 야, 여기가 산책로야. 그렇지, 산책로 하는 거지. 반바지고 올 걸 그랬어? 둘이 서봐. 다미, 오빠랑 같이. 괜히 여기 왔다. 뭐가 괜히 여기 와?
오마이갓. 자, 여러분 저희는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너무 간단하네. 산책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애들은 빨리 가자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저희는 짧은 산책 코스를 갔다 왔고 오는 길에 진짜 마트를 빨리 들려가지고 과일이랑 샐러드, 요런 샐러드를 사왔답니다. 샐러드가 땡기네요 여러분. 계속 지금 사먹고 그랬더니 파마 엄마 수박 자르고 있다. 왠지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 이 얼음 냄새 먹어봐야 되겠다. 못 참겠네. 시원하면 진짜 맛있겠다. 엄마가 손질을 해서 맛있지? 많이 먹자. 오늘 어떻게 잘 골랐어? 사람이 너무 같이 저거 아니야 공주? 늦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방학 첫날 아울렛을 갔다 왔죠? 다미야? 네. 그리고 뭐 샀죠, 다미? 신발. 신발 샀습니다. 스케쳐스 가가지고 저희 가족 신발을 맞췄어요. 스케쳐스가 신발이 편하잖아요. 그 고워크 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신발 네 켤레 해서 한 200불 정도? 막 추가 할인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샀고요. 클리어런스에서 세일하는 거, 약간 운동복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샀어요. 17불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건이가 나이키에서 옷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반팔티 마음에 드는 게 있대요 자기가. 이것도 13불. 뉴발란스에서 제가 103불 정도 썼네요. 반팔티를 하나 샀고요 제 거. 그 다음에 맨투맨. 제가 맨투맨을 진짜 사고 싶었어가지고 분홍 맨투맨. 이게 아울렛에서 산 거고 어제는 애들 수영복을 샀어요. 저는 타겟에서 옷을 처음 사봤거든요. 근데 그냥 한 철 입고 저렴해가지고 이렇게 다미 레깅스 같은 게 작아진 게 많아서 이런 애들 레깅스 8불인가 이게? 권희가 수영복이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산 것 같아. 저게 28불인가? 그랬어요. 다미 거 되게 저렴하게 잘 샀네. 다미 게 14불. 수영장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미입니다. 짠! 자, 두 바퀴 돌아! 그러니까 그냥 다리를 잘 움직여서 해봐. 여러분 이만구 짬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애들이랑 한번 가고 싶었는데 오늘까지 여유가 있네요. 방학이 어느덧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네. 짬뽕 여기 세트가 있거든요. 세트가 건이가 저거 순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대만 시킬게요. 잘 쓰네. 오 윤기봐 건아. 어때? 건아? 자 맛있어? 다미는?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가격이야. 가위? 가위 필? 자 건아 덜어줄게 줘봐. 아 엄마 여기다 먼저 덜어줄게. 물기가, 자기 옷 다 튀어? 그래? 물기가? 물 옷에 항상 튀기면서 면이 되게 많다 오늘. 맛있어? 맛은 있었는데. 봄방학을 보내는 우리 건담 남매.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인형과 모든 이불을 다 꺼내서. 오빠! 어머, 저렇게 다 죽는 건가 봐. 너무 웃긴다. 장난감이 들어있는 거야? 야. 토이 들어있대, 담이야. 열리면 저렇게 죽어. Scrimp, you say red, scrimp! Not the ranch like you put it. Two, three. 들어가, 담아 들어가. 담이 들어가. 주사 빨리 가자. Carefully. 바구니가 작아서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바구니 작아도 못 죽네. 여기서 다섯 개 있어? 잘했어.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크래프트 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아는 언니가 있어서 잘 챙겨주네요. 와, 목걸이도 너무 이쁘다. 담아, 엄마 봐봐. 캔디야? 여러분, 아기상어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 노래. 언니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페이스 페인팅이 뭐라고, 진짜. 와우. 너무 이뻐. 마음에 들어요? 날씨가 추워.